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추워가지고 걸쳤는데 되게 웃기네요. 파시언니도. 이거 근데 참 이거 이 옷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물론 답 댓글을 달긴 했지만 얘가 진짜 오래된 옷이에요. 버버리 건데 이게 정품이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 한 10년은 된 옷이에요, 이거. 제가 언제부터 있더라? 이거 근데 제 옷이 아니라 원래 아빠가 밖에서 입으시던 옷인데 이제 안 입으셔가지고 얘가 또 되게 가볍고 얇고 이래서 걸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 이제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또 저녁에는 제가 엄청나게 건강한 식단으로 먹어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점심은 김치찌개 먹고 저녁은 그렇게 먹고 오늘은 정말 재료가 김치랑 참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김치찌개 어떻게 끓였는지 헷갈려. 참치 기름으로 참치. 요즘에는 이렇게 대왕 소세지가 많이 나오나 봐요. 얘는 모구촌 소세지인데 진짜 짱 커요. 소세지를 담아주고 다음은 김치찌개. 이야, 맛있겠다. 아, 두부 진짜 아쉽다. 이렇게 잘 끓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짠. 저는 이렇게 김치찌개 찰떡인 반찬들이랑 먹겠습니다, 이제.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저는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편집하고, 저녁에는 제가 바로 비트주스랑, 나또를 먹어볼 거예요. 나또는 제가 예전부터 팔로우 해왔던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 중에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나또를 즐겨 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또가 슈퍼푸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중에 나또 먹기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제 장 보면서 나또를 사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거랑 고구마도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제 비트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마트에서 산 비트.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많이 사고, 지금은 하나씩 사서 먹어보려고요. 올라! 세상에, 나안 지워지네? 찾아보니까 원래 비트 만지면 이렇게 되나봐요. 이따 빠지겠죠, 뭐.
분명 도마에 비틀물이 들겠지만 빠지겠죠 뭐 언젠가. 오, 신기해. 비트는 잘게 썰어가지고 삶아줄 거예요. 생으로 먹는 거보다 삶아서 먹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또 뭐지, 삶아서 안 먹고 생으로 먹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대요. 비트 주스를 찾아보면 레시피가 진짜 다양한데 그 중에는 당근을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당근을 같이 넣어보려고요. 집에 남은 당근이 있기도 했고 이렇게 찜기에 비트랑 당근이랑 넣어줬습니다. 이제 얘를 얘는 15분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는 고구마를 지금 굽고 있고요. 나머지 비트주스 재료인 사과랑 바나나만 준비해두려고요. 그 도마를 그냥 헹궜더니 이렇게 잘 사라졌어요. 타이머 완료! 와 대박. 오 익었어 익었어. 잘 들어가네요. 우와 당근이 빨개졌어. 나머지 애들은 여기 봉지에 보관을 해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빼고 비트향을 처음에 조금 하고 점점 늘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냉동실. 비트 우린물은 주스 넣을 때 넣으면 좋대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더치커피 사왔던 병인데 요렇게 쓰이다니. 제가 낫또를 먹어는 봤는데 요렇게 사서 먹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맛이 어떨지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포장지부터 뜯고 이렇게 간장과 겨자 소스가 있고 맛도가 있습니다. 끈끈하게 단 아무것도 안 하고 먹어볼게요. 괜찮냐? 냉장고에서 식힌 비트랑 당근을 넣고 사실 엄청 조금이에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사과, 바나나, 물은 얘네가 잠길 정도인데 이 정도? 뭐 맛이 없을 것 같아. 건강한 맛이랬단 말이야. 근데 색깔은 진짜 예쁘다. 괜찮아. 레몬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사과 바나나 때문에. 근데 약간 상큼한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10분만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씻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이어리 정리 조금만 하고 자려고요. 제가 다이어리 정리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좀 쓰면은 더 규칙적인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해보려고요. 저는 그럼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